하겠습니다. 주간 아이돌. 아, 또 이렇게 한 주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 근데 왜 날 많이 풀렸는데 왜 아직도 반팔을 안 입고 다니시는 거죠? 남았거든요. 아, 사재 경기 남았습니까? 네, 사재 경기 좀 남았고요. 일단 흰색 배경에 없는 옷을 구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고요. 여기서 입던 옷이 1박 2일로 갑니다. 아, 돌고 도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몇몇 곳을 거친 다음에, 예, 그 옷이 이제 일상복으로. 나 혼자 산다 해서 못 지켜. 아, 나 혼자 산다가 저의 목적지예요. 아, 이 아이스크림이 예. 방송 3사에 다 나올 겁니다. 한 번씩 다 나갑니다. 왜냐면요, 제가 돈을 주고 샀어요. 한 번 입기에는 솔직히 너무 아깝습니다. 웬만한 모델들보다 예. 옷이 더 많습니다. 예, 여러 번 돌려 입고, 아, 그 다음에 또 일상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와, 제가 기사로 확인해 본 바로는 네. 어벤져스 2. 네. 그러니까 오늘 저희 방송이 나가는 날. 네. 아, 대한민국에서 지금 촬영한다고. 그래서 제작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요? 어벤져스 2 촬영팀이 우리 지하 3층에서 촬영하면 우리가 CG를 넣어주겠다. 아, 그럼 말 같지 않으신데. 야, 로봇 다우니 주니어가 얘기하고. 네. 그 제작진 자체, 아, 제작진에서는 CG 자체는 우리도 어벤져스급이다. 네, 그런 망상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지하에 있다 보니까 네, 점점 어떻게 돼가네요. 네, 네. 올해는 좀 야외로 좀 한번 나갔으면 좋겠네요. 네. 금주의 아이돌! 아,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번에도 역시나 국방부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사기도요? 예, 특히나 이번 주는 말이죠. 아하. 군인이 뽑은 가장 사랑하는 아이돌 1위에 뽑힌 베스티! 땡큐 베리 베리 머 나와? 아, 저희들이 뽑은 네, 네. 네, 저희들이 뽑은 네. 60만 군 장병들이 뽑은 사랑스러운 요정들 1위에 AOA 예. 그리고 뻔히 나와 있는데 왜 자꾸 뻔히 저기 서 계신데. 아, 친한 애가 한 명 있어가지고요. 예. 멤버 예. 멤버 중에 친한 애가 한 명 있어가지고. 예. 아, 또 저희의 또 다른 가족이고요. 예. 오늘 아, 지금, 지금 등장도 하기 전인데 가족 사진 찍는 것처럼 예. 일렬로 쭉 서서 예. 예.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오랜만에 그렇죠. 저희 지하 3층을 찾아주신 여섯 분의 아, 요정돌입니다. 그렇죠. 예. 미스터 츄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에이핑! 예! 60만 군장병이 뽑은 예, 가장 사랑하는 아이돌 1위, 군통령 1위에 빛나는 우리 에이핑크.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그죠? 미스터 츄. 네. 얼마 만에 돌아온 거죠? 9개월 정도? 아, 오래 걸렸어. 한 네. 4개월만 하면 한 번씩 다 로테이션 돼야 되는데. 아, 우리 보명 역시나 아, 에이핑크로 돌아오니까 네. 예? 약간의 걸 왜요? 왜요? 평소에도 이랬어요. 아니, 알았어요. 평소에는. 왜? 어, 이름이가 더 이뻤어요. 지금도, 다, 지금도 솔직히,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요. 되게 부담스러워. 이리 와봐요. 되게 부담스러워. 여기,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안 알아 볼래요? 안 알아 볼래요? 아, 이번에 9개월 만에 돌아온 미스터 츄 어떤 곡입니까? 어, 네. 9개월 만에 돌아온 미스터 츄 역시 기존의 에이핑크의 순수한 컨셉과 비슷하게 돌아왔지만 거기에 약간의 성숙미가 플러스 된 노래고 그런 사랑하는 사람과의 첫 입맞춤의 두근거림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외운 대로. 외운 대로 잘했죠? 아니요. 네. 생각나는 대로 그냥. 아, 그래요? 네네. 근데 그렇게 떨어요? 아, 요정 생활 4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아, 네. 부끄럽습니다. 네, 처음에는 아, 약간 좀 오글거리면서도 네,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 요정돌의 타이틀이 가장 많이 녹아든 멤버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그냥 받아들였다. 나 이제는 나 이제 저 요정이다. 요정이다. 아, 사실 난 내가 레리코다. 짱짱! 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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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이 아니야. 범이 알아요. 범이 절대 아니야. 범이 아니야. 근데 범이가 범... 무대 위에서는 제일 뻔뻔하게 잘 하는 거 같아. 범이는 요정이 아니라 요괴. 요 녀석. 아, 요 녀석. 요 녀석. 요녀석이 영어. 영어. 남주. 아, 남주가? 요정. 그리고
남주가는데 표정이 좀 되게 많이 귀엽지. 네. 왜냐면 리액션돌이잖아요. 남주가 있으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밝아지고 편집하기가 되게 좋아요. 왜냐면 늘 웃고 있는 모습이라. 네? 그러면 우리 남주야. 네. 가장 본인이 자신 있는 요정 표정 하나만 가볼게요. 아, 요정 표정이요? 네. 아, 요정 포즈. 포즈. 아, 요정 포즈. 어, 주꾸물 조금만 줄게. 네. 아, 요정 포즈. 네, 날개. 날개. 날개가 굉장히 미디움이네. 같이, 같이 하실 거예요? 네, 어차피 지금 창피하지 마세요. 다 갈 거예요. 아, 남편. 다 갈 겁니다. 미도 언니. 네. 저 같이. 아, 하나, 요정처럼. 둘, 셋. 너무나 닭발을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손나요 정 여신 포즈 하나만 갈게요. 하나 둘 셋. 어 지가 어 지가 알아 지가 약간 리플로즈 상대 스타일이네. 자 우리 정은지 양 예 요정 포즈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되죠.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정은지 양이 네. 요정 중에 탑 오브 더 요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샘레 너무 어려워. 웃기려고 하지 말고 웃기려고. 벌써 야 어깨 힘 빼. 어깨 힘 빼. 은지 어깨 힘 빼. 자, 다 볼게요. 멤버들 다 볼게요. 은지. 은지 다 볼게요. 5, 6, 7, 8. 아, 내가 이거. 아니고. 섹시로 가지 마시고. 이거 비야 이거 올라가. 이거?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안 돼요. 와. 역시. 큰 마무리로 포즈로. 자, 우리 뭐 하영이 양. 막내답게. 섹시. 아, 막내답게 섹시. 아, 막내가 섹시. 아니, 하영이가 에이핑크 무대에 올라갔을 때 진짜 최고로 좀 뭔가 상큼하면서도 또 이제 연습실에 있을 때는 또 다른 반전을 아. 자주 보여주기 때문에. 5, 6, 7, 8. 섹시 요정. 아, 섹시 요정. 선글라스가 너무 연해서 눈이 보여서 부담스러워. 나도 이걸 끼는 이유가 네가 좀 부담스럽다. 아니 근데 이렇게 다 한 명 한 명씩 다 봤잖아요. 네. 이제 사실 여러분들은 아, 저 안 봤어요. 여러분들은 알아서 소개할게. 여러분들은 사실 이 사람을 위한 단지 깔판이었어요. 밑밥이다. 밑밥이다. 이 사람의 요정 포즈 보면 역시 팅커벨이 진짜 현실에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근데 에이. 아직 이런 의상 춥지 않나요? 아니 따뜻한데요? 아 따뜻해요? 동희야 네. 역시 요정은 나름해. 근데 활동해야 되는데 다이어트 안 했어? 아직 일주일 남았거든요. 아 아직 컴백 전인가요? 네. 그렇죠. 네. 아직 응원 공개 전. 왜냐면 아,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거네요. 왜냐면 저희랑 매번 하면서 많이 먹었거든요. 이겨가지고. 매번 있습니다. 하지만 에이핑크일 때만큼은 요정이다. 네. 요정의 결정판이죠. 네. 보죠 예. 파이팅 세븐에 오! 세븐에! 오! 세븐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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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단하네. 역시, 아. 국방부가 사랑할 만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 미스터 츄. 네, 돌아왔습니다. 우리 안무, 혹시 포인트 안무가 있을까요? 어, 역시, 에이핑크만의 요정스러운 안무가 있겠죠? 네. 아, 어떤 귀여운 안무입니까? 이름이 있나요? 말 그대로 미스터 츄 입술을 전하다 해서. 다른 분이 설명해 주세요. 나은이가 한번 해봐, 나은이가. 저희 싸비의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요. 츄 하면서 이렇게 츄 입술을 이렇게 보내는 안무예요. 아, 제목은 뭔가요? 츄. 네? 똑춤. 똑춤. 또 네. 다른 안무 있습니까? 그리고 또 밀당춤. 네. 밀당춤. 네. 밀당춤. 네. 보여주고 닫고. 이렇게. 보여주고 닫고. 살짝 닫다가. 살짝 빼면서 이렇게. 언제 뭐라고? 밀당. 어떻게? 보여주고 닫고 보여주고. 남주 하자. 저렇게 밝은 기운이 필요해. 그래. 아, 야, 뭐 우울증 올 것 같아. 왜 그래? 항상 근데 힘내주는 거 좋은데. 진짜 뽀미는 주아돌과는 준비가 그냥 공복이에요. 맞아요. 아, 대본을 보지 않고 네, 공복을 막. 진짜 여기 와서 식사하시더라고요. 네. 여기 고기 있을 줄 알고 언니가 부대찌개 먹고 왔거든요. 소식했어요. 부대찌개 맛있어요? 진짜로. 아,
아, 정말? 근데 고기, 고기 그거 안 해요? 고기 안 해요? 오늘 없어요. 왜요? 왜? 왜? 그것 때문에 조금 먹고 왔는데. 랜덤 플레이트 댄스를 한 번에 성공하면 녹화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사달라는 음식 사드려요. 다 한 번에 성공합니다. 근데 모르시잖아요. 저희가 틀렸는지 맞는지. 아, 알잖아요. 그러면 1절 한번 들어봅시다. 아직 컴백이 1절 앞두고 있는데 1절을 들어보고 나서 저희가 한번 그걸 판단해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한 번에 성공한다. 진짜 뭐 한우 세트? 오, 오. 네. 인당 하나씩. 오, 오. 자, 저희는 사비로. 아니, 저희는 한 번에 성공하면. 사비로요? 어? 그럼요. 사비로. 어? 사비로. 자, 갑시다. 1절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여러분들도 약간 한번 좀 대형을 한번 연습을 한번 맞춰볼게요. 자, 음악 주세요. 네.